반갑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 영상 신사고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윤동주의 자화상이 제일 첫 번째 작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학 작품에서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왔을 때 그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화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화상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 이게 자화상이죠. 그런데 시 속에서 자화상, 문학 작품에서 자화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뭐 하겠습니까? 성찰한다고요. 반성한다고요. 아,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어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내용의 시겠구나 라고 어림짐작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래를 보면 서정시 되어 있죠. 개인의 정서를 노래했다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는 뭡니까? 내용과 형식이 자유로운 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재, 이게 무엇이냐면 보겠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라고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요. 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뭘 하겠다? 성찰하겠다라는 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봤습니까? 우물 속, 그 우물에 비친 자기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어떠한 기능을 한다? 화자로 하여금, 어떤 시적 대상으로 하여금 성찰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남 성격 보시면 고백적, 내가 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성찰적, 나왔네요, 반성한다라는 것이겠네요. 그 다음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에 보면 비읍미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어미가 비읍미다로 문장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어체라는 것은 시를 말하듯이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문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시에 열거법, 반복법, 점층법 등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세 가지 표현 방법 다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진다고요.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요, 어떤 갈래든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심리가 변하는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그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왜 이 작품을 썼느냐?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애증을 표현했다고요. 애증이 뭡니까? 사랑했자, 미워할 증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읽어야 될지 기준을 잡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년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1년의 내용이네요. 그런데 보면 외딴 곳에 있는 우물을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뭐합니까? 가만히 들여다본다고요. 앞에 제재개관할 때 이미 나왔잖아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면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본다로 표현했죠. 그러면 이 가만히 들여보는 행위는 자아 성찰의 행위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우물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성찰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집이든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고요. 자아를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시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연 보겠습니다. 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 2연의 내용입니다. 우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그 우물 속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있다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연의 모습이라고요. 꿈을 속에 자연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의 모습, 긍정적인 대상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대상이겠습니까? 시 속에서 자연의 모습은 긍정적인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물 속에 뭘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 방법이 뭐냐고요? 자연의 모습을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라는 소재를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재개간에서 나왔던 열거법이 여기서 찾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연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 3년입니다. 3년에 첫 행만 끊을게요. 그 우물 속에는 자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요? 한 사나이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성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우물 속에 딱 비쳤는데 한 사나이가 있다고요. 이 사나이는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성한다라고 했으면 반성 전의 상태는 긍정적인 상태겠습니까? 부정적인 상태겠습니까? 이 사나이의 상태는 그렇죠.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부정적 상태. 많은 문제집에서 혹은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초라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초라한 현실적 자아라는 말로 한 사나이를 표현할 겁니다. 이 사나이가 이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찰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물 속에는 뭐라고 했죠? 우물 속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사나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연은 긍정적인 상태, 아름다운, 조화로운 상태, 사나이는 부정적인 상태, 초라한 현실적 자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표현 방법은 바로 뭐겠습니까?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대조의 기능이 뭐죠? 어떠한 하나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요. 자연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겠습니까? 사나이의 모습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나이의 현재 상태를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아까 정서 변화, 인식 변화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게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나이에 대해서 이제 미움의 감정을 가지는 것이 처음이네요. 미움, 미워서 그냥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가엾어집니다. 가여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른 많은 책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민,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다시 미움이네요. 그 다음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은 그리움의 정서로 끝나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미움에서 연민, 연민에서 다시 미움, 미움에서 다시 그리움 이렇게 되죠. 아까 주제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증이라고 했죠. 그 애증이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한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소설적 요소로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적 갈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용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사나이가 비웁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사, 나, 이, 비음, 니, 다 라는 19 문장 구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법이라는 표현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까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세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가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바뀐 거는 추억처럼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나이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사나이는요, 부정적인 상태, 초라한 현실적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심리의 변화 과정을 겪죠. 즉, 내적 갈등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사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사나이는 현재 부정적인 상태일까요? 긍정적인 상태일까요? 그렇죠. 긍정적인 상태라고. 그리고 이 사나이가 긍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추억처럼입니다. 추억이라는 단어는 문학 작품에서 부정적인 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억한다 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나이는 긍정적인 상태라는 거죠. 즉 성찰이 끝난 상태죠.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성숙한 자. 왜? 성찰, 반성적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성숙한 자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신사고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성숙한 자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짚어봤으니까 표현상을 보면요. 2연과 마지막 6연이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조금 변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2연과 6연의 변형과 반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반복이라는 것은 반복법이 사용됐다는 거죠. 똑같은 문장 구조가 시행이 반복된 반복적 표현, 시적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말을 변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말로 살짝 바뀌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형에 들어가는 정확한 표현은 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추억이라는 한 단어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단어의 특징이 뭡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단어가 하나 들어갔다는 것은 그 문장의 의미가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의미가 커져간다 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점층법이 사용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변형에는 바로 점층법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빠르게 내용과 표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나와요. 이 중에 하나는 나올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나올 겁니다. 자, 화자 보세요. 화자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외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미움 가엾음 그리움을 느끼다가 분열된 자아와 화해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내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뭐? 성찰요. 그 다음에 미움 가엾음 그리움을 느끼다가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이 되죠. 내적 갈등 이렇게 되고요. 혹은 정서의 변화라는 용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된 자아와 화해한다라는 것은 정신적 성숙을 이루었다.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다. 왜? 반성했으니까 성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목 및 시어의 의미에서요. 자화상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 설명을 했죠. 스스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스스로의 얼굴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뭐가 되죠? 자아성찰의 매개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사나이, 그러니까 앞부분의 사나이가 되는 겁니다.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현실의 초라한 자아가 되고, 자연은요, 초라한 자아와 대조되는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연은 크게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고요. 단지 이 현실의 초라한 자아를 두드러지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조, 고백적, 독백적 넘어가겠습니다. 표현 방식은 자연의 조화로운 질서를 열거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연과 6연에서 자연적 소재를 나열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연의 장면이 6연에서 변형 반복됨으로써 구성에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때 반복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됐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표현했고요. 변형이라는 것은 첨가됐잖아요. 추억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적 안정감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의 처음과 끝이 거의 동일한 형태일 때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연과 6연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2연과 6연이 반복된다는 것.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시는 뭘 표현했다?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 자신에 대한 뭐 애증이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윤동지의 자화상 살펴보았습니다.